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죠? 계속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뭐야? 안 켰네? 몰라요. 뭐좀 늦는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뭐였냐? 뭐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란 얘기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이란 말이에요? 늘 목적격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전치사를 달고 다니려 그러면 물론 목적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동사의 목적어도 목적어지만 뭐의 목적어도 목적어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들을 보면 관계대명사 뒤에 특징을 살펴보면 항상 주어동사가 나올 겁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건데요. 관계대명사 뒤에 항상 주어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이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생략할 수 있다 그랬다가 생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데 단두 가지 경우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뭐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관계대명사 was은 늘 생략할 수 없었고요. whose도 늘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도입부 관계대명사 생략 안 돼. 그 다음에 유일한 명사들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인 wha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what 안에 the thing이 숨어 있기 때문에 what을 생략하는 순간 명사가 사라져 버린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목적격이라도 생략 안 된다 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전치사가 있을 때 됐습니까? 또 계속 적용법일 때 됐습니까? 계속 적용법일 때왜 생략이 안 되냐 하면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순간 접속사가 사라진다 해서 접속사가 왜냐하면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뭐로 뭐 플러스 뭐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접속사가 사라지는 순간 두 문장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여러분이 2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어. 근데 3학년 때 다시 뭘 배우냐? 목적격인데 생략할 수 없을 때도 있으니 그게 뭐 관계대명사 와실 때,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 당연히 안될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생략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계속적용법일 때 생략이 안 된다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시험 범위에 계속적용법과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뭐 물어봤냐면 일단 그거 할게몇 번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거를 해야 되는 게 1번 뭐쭉 봤고. 그래서 몇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죠.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3번 문제 먼저 풀어보면 그게 좋았던데 음악이 좋았단 얘기죠. 됐습니까?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음악 우리가 들었던 음악은 좋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문장 완성시키면 We listened was good. 도대체 여기 to가 왜 있어야 되느냐는 두 문장 분리해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는데요. 잠깐만요. 오케이. 실판 준비 좀 시키고요. 그래서 The music to which we listened was good은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될 거고? The 그렇죠. The music was good. 먼저 쭉 가라했죠. 더하기 뭡니까? The music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We listened to 이시죠. 그러니까 그 음악은 좋았다.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 해서 자, 이거를 거꾸로 이제 위에 문장을 바꾸는 방법, 우리가 들었던 음악이 좋았다 만들 거니까 얘가 어떤 시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됐습니까? 그럼 얘 뭐로 바꾸면 되겠다? which 또는 tha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된다? The music which we listened to was good.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물음표가 왜 있지?
자, 그럼 이런 이 버전으로 했을 때는 완전 달라지죠? 네. 그렇죠? 이 버전으로 했을 때 다른 점은 일단 이 녀석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있죠. The music that we listened to was good도 되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e music we listened to was good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데 그런데 어떤 버전으로 했는 경우 이 버전으로 한 경우에는 선택지가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늘 하는 거 있죠? 오케이. 틀린 거 같은 거 공부하고 와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답 보지 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됐을 때는 버전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은 문장의 버전이 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뭐 이렇게 해서 요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 얘를 관계사절의 뒷부분으로 보내는 순간 요 버전 가능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얘를 that으로 바꾼 버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 뒤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한 버전도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이 네 가지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맞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틀린 문법 보여드릴 건데요. 틀린 것은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that을 쓴다든지 됐습니까? 이런 버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뭐도 안 되느냐 하면 여기에 생략을 해버린 버전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린 줄 모르는 버전이 하나 있는데 이 버전도 안 됩니다. 이런 버전 우리가 들었다죠. 우리가 들었다 뭐 여기다 위치를 쓰던 that을 쓰던 어쨌든 다 틀린 버전입니다. 이거 뭐가 없습니까? We listened to the music이야. We listened to the music이야. We listened to the music. 얘를 보고 그럼 자동사라고 할까요? 타동사라고 할까요? 자동사라고 하겠죠. 자동사. 자동사니까 선행사를 목적으로 가지면서 두 문장으로 분리되려면 뭐에 도움이 필요하다? 전치사. 전치사 2에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전치사가 없어져 버렸어. 됐습니까? 뭐 이렇게 이 버전은 여기다 위치를 쓰든 뭐 that을 쓰든 뭐 생략을 하든 뭔 짓을 하든 다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버전. 얘가 틀린 이유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이고 얘가 틀린 이유는 전치사 2 뒤에 와야 될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뒤에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위치가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네라고 잘못을 저지른 거고요. 됐습니까? 이 녀석은 얘가 자동사인데 We listened to the music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We listened to the music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버전과 틀린 버전들이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틀리는 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맞습니다. 맞는 문장도. 그래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맞는 것은 맞는 이유가 왜 맞는지 틀린 것은 틀린 이유가 왜 틀렸는지를 하나하나 익히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관계사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좀 자잘한 규칙들이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냐 신동이? 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 문장은 뭐 관계사절이 뒤에 있으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의 뜻은 이것이 호텔 소개하고 있죠. 이것이 그 학교 소개하죠. 이것이 그 학교다. 학교는 학교인데 어떤 학교? 가는 멜로디가 다니는 학교다.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To which melody goes. 됐습니까? To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이 that이 분명히 내가 이 표시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문장의 해석이 이곳은 멜로디가 다니는 학교다라고 하고 있으면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관계사 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관계사 절의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that은 당연히 뭐에 되실 거고 관계대명사 되실 건데 관계대명사 되는 앞에 뭐가 오는 걸 싫어한다? 전치사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니까 이런 버전 안 된단 말이죠. 굳이 that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준비됐나요? 굳이 that을 나는 관계대명사 되시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한다? This is
Could, that, melody, goes to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싶으면 전치사 to를 뒤로 원래 위치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that을 쓸 수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얘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다음 포커스에서 배우는 거죠. 네. to which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here. 그렇죠. 왜 where가 됩니까? 얘는 다시 말하면 to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관계부사로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선행사인 the school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뒷문장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간다. what이야, where야. Melody goes to school이야. Melody goes to school이야. Melody goes to school. 그래서 얘를 where로 쓴 버전도 맞다. 됐습니까? This is the school where Melody goes. 그러니까 where를 썼을 때는 또 to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 여기에 관계사절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완성시키면 that is the girl. 일단 완성부터 시킬까요? Girl for whom I am waiting 이고요. 해석은 저 여자애가 그 소녀다.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 제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리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답으로 선택받은 이유 받지 못한 이유는 1번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남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 for who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 됐습니까? who는 주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했죠. for who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that을 쓰고 싶다면 아까하고 똑같은 버전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at I am waiting for. 전치사를 뒤로 보내면 관계되면서 that을 앞에다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for가 가는 순간 선택지가 많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여기 무슨 격 관계되면서 할 거고 목적격 관계되면서고 선행사가 사람이죠. 네. 그럼 몇 가지 버전?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을 모두 쓸 수 있죠. That is the girl I am waiting for. That is the girl that I am waiting for. Who I am waiting for. Whom I am waiting for.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근데 하지만 for가 앞으로 가는 순간 선택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3번 아까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break up with 무슨 뜻이겠어요? 헤어지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뭐 하는다? 내가 기억한다. 기억하죠. 누구를 기억해요? 그녀죠. 그녀는 그녀인데 어떤 그녀? 나와 헤어졌는데 내가 헤어졌던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술 마시고 자꾸 전화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완성시키면 I remember her whom I broke up with. 그렇죠. I remember her whom I am. I broke up wit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ith whom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with이 있기 때문입니다. with을 두 번 I broke up with her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번은 안 되고요. 그럼 전치사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얘 쳐다보고 됐습니까? 전치사 여기 있으니까 얘 쳐다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외에 아 일단 총 버전이 네 가지죠.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whom, who, that 그리고 뭐 생략. 됐습니다. 이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I remember her that I broke up with. I remember her I broke up wit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치사가 원래 위치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에 똑같은 전달할 똑같은 내용을 문법적으로 맞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살짝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with that 이런 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는 건데요. 그거 해야 할 문장은 우리말을 봐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뭐 또 영어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예요. 한 개죠. 그렇죠?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이고 그거 하면 It was in your school. 그렇죠. 그거는 재밌었다. 됐습니까? 내가 갔던 파티 다시 말해 그것은 재미있었다니까 It was interesting이죠.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건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있는 경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얘가 it이 된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문장 완성시키면 the party to which I went was interesting. The party to
which I went to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럼 which 대신 쓸 수 있는 거 없죠. 왜냐하면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경우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죠. 전치사 뒤에 무슨 격? 목적격. 목까지도 안 돼, that까지도 안 되죠. 그러면 얘를 다양한 버전으로 바꾸고 싶으면 2의 위치를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2의 위치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해봐야 됩니다. 2의 위치는 무슨 절의 끝? 관계사절의 끝.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계사절의 끝이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 제일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가 가는 경우에는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더 파티니까 총 몇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래서 뭐 또는 뭐 또는 뭐,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The party that I went to was interesting. The party I went to was interesting. The party which I went to was interesting.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Okay. to that은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그거를 안 하니까 관계사들이 끝에 있겠죠. 그럼 우리말 칼질 누구 그 데이빗은 그가 태어난 프라하를 방문할 예정이다인데요. 누구는? 데이빗은 무엇을? 그가 태어난 프라하를. 오케이, 여기에 그가 태어난 프라하에 지금 이과의 문법에 뭐가 들어있다? 관계사가 들어있는 거죠. 관계사절. 그 다음에 방문할 예정이다 하니까 be going to not be planning to will 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켜 볼까요? David is going to visit Praha he was born. 오케이, in which를 쓰는 이유는 여기에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해보면 going to visit Praha and he was born in Praha. 그렇죠. He was born in Praha. Praha가 여기다 이렇게 밑줄 짓고 세 글자로 뭐라고 쓸래요? 선행사. 얘가 선행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visit은 무슨 동사고? 사동사고 be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라는 수고는 be born in 뭐 in이 올 수도 있고 on이 올 수도 있고 at이 올 수도 있는데 in 구미야 on 구미야 at 구미야 in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할 때 어떤 도시에서 할 때는 뭐 쓴다? in 플러스 도시 명칭을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in which 한 단어로 바꾸면 그렇죠. 다음 과의 문법인 뭐? 관계 부사. David is going to visit Praha where he was born. 그러니까 잘 보세요. where가 써 있는 순간 이 관계사절 안에 뭐가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야? 전치사. 그렇죠. in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where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in 있으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in where를 했다든지 where he was born in 이렇게 하면 where가 in을 쳐다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절대로 where를 썼는 경우에 있으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 위치를 썼을 경우에는 반드시 in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동사 있죠? 네. 그쵸? 그럼 얘는 무슨 격이란 말이고? 목적격. 목적격이란 얘기고 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한 버전을 꼭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한다? David is going to visit Praha he was born in. 됐습니까? 그때는 that도 쓸 수 있죠. that he was born in 또 생략하고 he was born in which he was born in which he was born in 안 되는 거 아니죠. which he was born in까지 되죠. 선행사가 사람 사물 사물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선택 가능한 버전이 총 몇 가지? 세 가지 됐습니까? which that 생략. 재미없죠? 다 아는 거라 좀 졸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피곤한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대신 전수업 플러스 관계되면서 확실하게 알아는 두세요. 그 다음 칼질하기. 이 여자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래. 누구는? 이 여자는 어떤 뭐다?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할 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말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녀는 내가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매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매겨줄까?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매겼어. 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매기고 6번, 10번 매기고 10번, 15번 매기고 이러겠지? 예? 예? 자, 그래서 틀린 거 고쳐오세요. 이제 다 보고요. 네, 이제 공부 고칩니다. 네. 도원이도 집에서 공부를 좀 하고 와. 네. 어? 그리고 여기서 할 것 같아도, 뭐,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넌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내가 봤을 때는, 딴짓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도원이 생각은 어때? 네. 응? 네. 어, 너도 동의해? 딴짓을 하는 것 같아? 그래? 딴 짓을 좀 덜 하면 어떨까? 응? 초딩씨, 김초딩씨. 네. 딴 짓을 좀 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초이야, 3번은 다양한 버전이 가능한 오순이야? 한 가지밖에 안 되는 오순이야? 지금 여기, 그렇죠. 여러 가지 쓸 건데. 그렇죠. 이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버전이죠? 그렇죠? 그럼 완성시키면? This is a woman with whom I walked. 그렇죠. With whom I walked. 됐습니까? 여기에 with이 왜 있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보니까 with이 있어야 되겠나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해보니까 윗이 있어야 되더라. 그렇죠. 두 문장 분리죠. 여기에는 더 워머니 뒷문장으로 분리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버전은 총 she랑 her랑 her가 있죠. 네. 됐습니까? 그 중에 이 셋 중에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될 예정입니까? 3번. 3번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선행사가 her가 돼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뒤에 이런 녀석이 있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당연히 생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죠. 네. 뭐 때문에 안 된다?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명사가 목적격으로 오는 게 자연스럽죠. 네. 하지만 얘가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다른 버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This is the moment whom I walked with, that I walked with, 또 who I worked with.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전치사가 피해준다면 선택 가능한 버전은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who, whom, that, 생략.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있죠? 네. 틀린 거 뜻 한 번 쓰고 영어는 다섯 번 쓰기 숙제. 네. 그래서 보내주세요. 다음 과정은 읽기 연습입니다. 네, 안녕히 자, 그 다음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꼭 해서 됐습니까?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어,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라는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안 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라 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버전은 몇 가지? 한 가지. 오케이. 버전을 몇 가지 또는 몇 가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치사의 위치는 관계사절에 끝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한 가지 버전밖에 없으니까. 자, these are her cats. She was looking for them.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은 이것들이 그녀의 고양이들이고, 그 다음에 그녀는 그것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둘 다 다하고 둘 다 다로 끝나면 하나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뀌면. 그래서 these are her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오케이. 해석은 이것들은 그녀가 찾고 있었던 그녀의 고양이들이다 될 거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ese are her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안 써도 다 아실래나요? 다 아시죠? These are her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is it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돼요. that으로 쓰는 것도 다 안 되죠. 하지만 내가 굳이 뭐 이런 한 가지 버전이 아니고 다양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선택 가능한 버전 총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which that 생략 가능하겠죠. These are her cats she was looking for. 이렇게도 가능, that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일단 한 문장씩 해석하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한 문장씩 해석하고 어떤 시대의 거를 찾습니다. 근데 이게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떤 시대인데요. 선생님처럼 못된 사람이 여러분들 학교에 시험 출제자가 되면 앞에 있는 문장이 관계사절이 되도록 그게 자연스럽도록 이거에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컨트롤 X에서 잘라낸 다음에 여기로 갖다 놓으면 문제 출제는 끝나요. 됐습니까? 그런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해석하면 너는 그 남자 아니? 그 다음에 스펜서는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 우리말로 하면 너는 어떤 뭐를 아니? 스펜서가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니?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뭐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관계사 절 형용사 덩어리 만들겠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하기? 그래서 더맨과 힘이 반복되는데 더맨이 히도 될 수 있었고 히스도 될 수 있었고 힘도 될 수 있었는데 힘이 됐던 얘기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라고 했으니까 버전은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Do you know the man to whom Spencer is speaking?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man to whom Spencer is speaking? 됐습니까? 네. 그 버전밖에 없죠. 네 가지 선택 가능한 버전으로 바꾸고 싶다면 일단 내가 제일 편하게 쓰고 싶었던 관계대명사 that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떤 버전? Do you know the man that Spencer is speaking to? 그렇게 됐을 때는 who, whom, that 생략을 모두 쓸 수 있죠. 선행사가 the man이라는 사람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directions가 그래서 directions에 대해서 조사해 오셨나요? 네. 일단 directions가 무슨 뜻이던가요? 지시사항.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얘가 directions인데 왜 them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사전에 뭐라고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디렉션을 이렇게 찾아보겠죠, 여러분들. 디렉션.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어, 알겠다 이러면 뭐랍니까, 알기는. 이렇게 해서 자세히 봐야죠. 그래서 일단 뭐 방향 이래요. 방향 이릅니다. 그래서 뭐 방향이라는 뜻으로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학습 정보입니다. 학습 정보. 뭐 디벨롭먼트인 경우, 퍼포스의 의도인 경우, 인스트럭션스인 경우, 이게 지시사항입니다. 인스트럭션스의 뜻일 때. 뭐 별로 없네요, 여기서는.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안 나와 있고요. 뭐야? 똑바로 안 나오네. 전에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신한테 물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때 Thank you.
히스토리. 얘도 뭐 똑바로 안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설명해야겠다. 자, 디렉션이 S를 붙여서 directions. 일단 디렉션의 단어 뜻은 방향. 됐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directions면 그러면 방향들이란 뜻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시사항이란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방향들이란 뜻이라면 복수 취급합니다. 근데 얘가 지시사항이란 뜻으로 쓰이면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시 온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느냐.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하는 고등학교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she asked for them 이 맞냐 it이 왔냐 해서 it을 썼다. 맞다 틀렸다? 맞단 말입니다. 디렉션수 선생님 이거 복수인데 왜 it이 맞아요? 맞을 수 단수 취급해도 되기 때문에 them을 써도 되고 it을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지시사항이란 뜻이냐. 여기에 그녀가 그 여자가 방향들을 따라야만 한다겠어요?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겠어요? 해석이.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she asked for 그녀가 뭐 했다? 지시사항을 뭐 했다? 요구했다. 됐습니까? 자, 지시사항 좀 알려주세요. 한 거란 말이지. 어떤 여자가 지시사항이 뭐 요구했다고 요구 ask for 뭐 하나? 요구하다. 달라고 얘기하다. 됐습니까? 그녀가 달라고 얘기했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해석이 될 거고요. 얘가 어떤 시 되기로 했고 더 디렉션즈하고 이시 반복되니까 그래서 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라고 했죠? 네. 그러면 완성된 버전은 뭐다? The wo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for which she aske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she asked for가 관계사절로 바꿀 때는 for which she asked의 형태로 뒤에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뭐 더 directions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이다. 그러면 for가 관계사절의 끝으로 갔을 때 문장의 끝이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관계사절의 끝으로 갔을 때 선택 가능한 버전은? 세 가지. which, that, 생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Victoria left him. He fell in love with her. 그래서 이게 지금 가만 보면 요렇게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요렇게죠. 됐습니까? 앞 문장 뒷 문장에 지금 서로 다른 게 반복되고 있죠. 네. 이걸 왜 선생님이 먼저 주목했느냐. 자, 선행사가 힘일 수도 있고 빅토리아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석으로 설명하면 자, 얘랑 얘가 반복된 버전의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그가 얘랑 얘가 반복된 버전이라며. 네.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떤 시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럼 빅토리아를 해석하기 전에 얘가 어떤 시로 먼저 해석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초록색 반복된 거의 관계사절 버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사랑에 빠졌던 누가? 빅토리아가 떠났다. 그를 떠났다 버전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반복된 버전은 빅토리아가 어떤 누구를 뭐 했다? 빅토리아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를 떠났다. 둘 다 되겠죠? 네. 됐습니까? 둘 다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조건이 뭐예요? 저 앞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하라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찾으면 되겠는데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뭡니까? With her. With her죠? 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버전 중에서 어느 거를 장문하라는 얘기야? 밑에.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를 장문하란 말이죠.
얘를 with whom이 돼서 이 자리에 오겠죠. 그렇죠. with whom이 돼서 여기 왔으니까 그러면 선행사 뭐를? 빅토리아를 꾸며주는 말로 만들어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 버전을 작문하라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겠죠. 먼저 선행사인 빅토리아 쓰고 어떤 시 시작한다고 쓰고 이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들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써야 돼요? With whom. 그렇죠. With whom 올 거고 그 다음에 he fell in love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동사 left him. Victoria with whom he fell in love left him.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져.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이 여기가 아닌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치사가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 위치는 관계사절의 끝이라 했어. 이렇게 되면 그때는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Victoria, he fell in love with, left him.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한 가지 버전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밑에 거 해볼까요? 밑에 것도 물론 됩니다. 빅토리아가 사랑에 빠졌던,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를 떠나버렸다. 이 버전은 얘하고 얘가 반복된 거죠? 네. 그쵸? 그러면 이 버전의 작문은 빅토리아 left him who fell in love with her. 됐습니까? 요 버전이겠죠. 이게 빅토리아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를 떠났다 인데요. 이거는 왜 답이 될 수 없습니까? 여기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 그렇죠. 견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빨간색이 반복된 이 버전이 되려 그러면 요 녀석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고 요 녀석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것도 다 전치사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버전 작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붙어 있는 이 버전을 여기에 헐하고 빅토리아 반복되니까 관행사. 그래서 이거는 초간단 버전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left him. 그녀가 그를 떠났다. 전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녀가 그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녀 누구? 빅토리아. 어떤 빅토리아? 그 남자가 사랑에 빠졌던. 그녀가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어떤 남자가 사랑에 빠진 빅토리아가 그 남자와 나는 너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너는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들 맞았나요?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앉아있는 소파는 편안해 보인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두 문장 중에서 그거 해야 되는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없습니까? 1번이에요. 1번이죠? 네. 오케이. 우리말로 그거를 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돼요? 편안해 보인다. 됐습니까? 그거 편안해 보이네. 됐습니까? 그러면 뭐 간단한 문장인 그거 편안해 보인다부터 먼저 작문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그거 편안해 보인다. It looks comfortable. It looks comfortable. 됐습니까? 네. 그럼 다음 버전은 컨트롤 C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일단 첫 단계로 it 대신에 The sofa looks comfortable. 그럼 소파 뒤에 네가 앉아 있는 소파죠. 네. 됐습니까? 무슨 시제 앉아 있어요? 현재 진행. 그렇죠. 현재 진행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을 한번 네가 앉아 있는 중이다. 너는 앉아 있는 중이다. You are sitting on the sofa. On the sofa. You're sitting on the sofa.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얘랑 얘가 반복돼서 얘를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위치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고 했으니까 얘만 앞으로 가는 거야? on 위치가 앞으로 가는 거야? on 위치. 그러니까 on 위치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 선택지가 이거 이외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sit the sofa야, sit on the sofa야. sit on the sofa.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그 중에서 어떤 버전? on which.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네가 앉아 있는 소파가 편안해 보인다. 됐습니까? 네. 쉽나요? 약간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복습들 꼼꼼하게 하세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행사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 오케이. 온이 갈 위치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니까 니들 눈에는 온이 어디로 가는지 잘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뭐와 뭐를 표시하고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온이 갈 위치를 엉뚱한 데 가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네, 몇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세 가지. 그래서 which, that, 생냐. 됐습니까? The sofa you are sitting on looks comfortable. 됐습니까? 네. 온의 위치를 엉뚱한데 하지 마세요. 얘는 어떤 문법이라고 하냐, 크게 봤을 때 뭐 주의? 어순주의. 됐습니까? 네. 어순주의입니다. 온의 위치를 엉뚱한데 넣지 마세요. 관계사전에 시작과 끝을 파악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버전, 초간단 버전. 뭐 물론 초간단 버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까? 네. 초간단 버전 해보면 일단 칼질, 위에 문장 칼질만 누가? 나는 오케이, 누구를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그 소녀.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인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초간단 버전 먼저 쓰면 뭐가 되겠다? I know her. I know her가 되는 거죠. 난 그녀를 알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시카가 함께 놀았더니 무슨 절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her 대신에 일단 선행사 뭘 쓰면 돼? 그 소녀니까 the girl로 일단 바꾸면 되겠죠. I know the girl. 여기서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조금 제시카가 함께 놀았던인 거죠. 지금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스럽게 다시 쓰면 제시카가 함께 놀았던을 만든 거예요. 제시카가 함께, 제시카가 그 소녀랑 함께 놀았는데, 제시카가 그 여자애랑 놀았는데 내가 그 여자애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제시카 가로 바뀌냐면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뭐 플러스 뭐가 나올 예정이야? 주어, 플러스 동사. 동사가 나오니까 제시카가 이 문장의 관계사절의 주어가 되어야 되겠죠. 제시카 시제는? 과거시제. played.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with whom 제시카 played. 됐습니까? 네. play the girl이야? play with the girl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싫어? 일로 보냈어? 그러면 몇 가지 버전? 네 가지.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I know the girl, Jessica played with. 어쨌든 간에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Play the girl이 아니잖아. 뭐 girl을 연주합니까? Play the piano, play the girl. 됐습니까? 그래서 with이 꼭 있어야 되면 play with the girl이죠. With her죠.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생각보다 얘를 배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다양한 문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with that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with that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배운 순간 똑같은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리고 또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깁니다. 생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략을 해버린다든지, 전치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문법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얘는 다 했나요? 네. 얘는 다 했죠. 먼저 했었죠. 관계대명사 생략에서 뭐 얘기했었냐면 뭐 목적격이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다.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것도 배웠지만 생략할 수 없는 거 얘기했습니다. 계속조역법일 때 안 돼,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 안 돼. 그 외에도 뭐 what은 당연히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항상 생략 안 되고, 소유격도 마찬가지 항상 생략 안 됐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설명은 한번 했었죠? 네. 문제 풀이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그거 해야 할 버전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는데 A의 1, 2, 3 중에 그거를 해야 될 건? 3번. 3번. 하나밖에 없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3번 그거 하면?
It is now a museum. 그건 이제 뭐가 됐다? 박물관 됐단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 먼저 해석하면 어떤 뭐가 박물관 됐단 얘기입니까? 지금 박물관 된 집이 쇼핑이 태어났던 그 집은 이제는 박물관입니다. 라는 얘기죠. 쇼핑이 아니고 쇼팽이죠. 쇼팽. 됐습니까? 가극의 왕이라고 불리는 쇼핑이죠. 쇼팽. 그러면 이 문장이 It is now a museum이 되고 해석이 쇼팽이 태어났던 그 집이 이제는 박물관입니다. 라고 한다면 관계사절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서 그거 해야 될 거는? 없어. 없죠. 관계사절이 전부 다 끝에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뭐 우리말 먼저 잘라보면 누구는? 나는. 네. 어떤 무엇을?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날을. 여기 내가 라는 말 영어스럽게 하면 내가 나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날을. 지같이 다리 똑 부러뜨렸던 거 아니고 영어는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내가 나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날을.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요. 내가 나의 다리를 부러뜨린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2번도 해보면 너는 우리가 전에 갔던 도서관을 기억하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 우리가 전에 갔던 도서관을 뭐하고 있니? 기억하니. 너 그것을 기억하니? 뭐 이것도 한번 길어봤자 하면 Do you remember it이죠. 너 그거 네. 기억해? 그 다음에 나에게 말이죠. 나에게. 누구는? 너는. 무슨 분이니까? 너는 나에게 말이죠. 누구는? 너는.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소포가 도착할 시간을. 뭐 해달라? 말해달라. 됐습니까? 이것도 뭐 초간단 버전 하면 tell it to me죠. tell it to me. 그거 나한테 말해. please tell it to me. 제발 나한테 그거 좀 말해줘. 그거 뭐 시간. 시간이 시간이 어떤 소포가 도착할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두 문장을 관계부사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는 얘기는 그거 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C에서는 그거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어, 관계사절이 몽땅 다 뒤로 가던가요? 생긴 게 벌써 그렇네. 네. 생긴 문장에 생긴 게 벌써 그렇게 생겼네. 뭘 보고 선생님이 얘기할까요? 1번에서는 뭐의 위치? 뭐의 위치? 더데이의 위치. 그렇죠? 2번에서 뭐의 위치? 플레이스. 3번에서 뭐의 위치? 더 타임의 위치. 뭐가 될 만한 놈들? 얘 위치가 지금 끝에 있죠. 주절의 끝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거 할 문장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런 녀석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했던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when을 몇 가지 버전, when한테 번호를 몇개쓸수 있게 됐다? 세 개를 쓸수 있게 된 거죠. 제일 먼저 배운 언제, 두 번째 배운 뭐뭐 할 때, 세 번째 버전 지금부터 아무 뜻 없이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그 중에 이 녀석을 배우는 거죠. where도 마찬가지인데 where는 두 가지네요. 번호 두 개.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란 뜻하고 지금 배운 관계부사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은 세 가지 when 중에 뭐인지 구분할 줄 아니라는 거. where는 두 가지 where 중에 뭐인 줄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뽀개는 거. 그렇죠? 관계대명사, 아니 관계부사 when은 뭐로 바뀔 수가 두 개로 뽀개면 뭐가 되겠니?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when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한데. at which, on which, in which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이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when이 at which가 될 수도 있고, on which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 which가 될 수도 있는데 왜이세 가지 버전이 있냐면 9시에, at 9, 내 생일날, at 9, on my birthday. 그 다음에 2010년에 in 2010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타임? clock time 됐습니까? clock time일 때 전치사 못 쓴다. at 그 다음 무슨 타임? on my birthday calendar time 전치사 못 쓴다. on 그 다음 뭐부터 in 썼죠? 그렇죠. 됐습니까? 4월에 in April. 이런 식으로. 4월달에 우리는 중간고사를 칠 것이다. 뭐 이런 거겠죠. 5월인가요? 4월 28일.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때가 됐네. 됐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수업 시작할 테니까 신동이도 슬슬 올 준비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일단 월요일부터니까 이래서 when 같은 경우엔 at which, on which,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에 따라서 앞에 선행사가 더 데이야, 만약에. 그렇죠? 더 데이면 뭐더 데이 될 예정이니까 뭐더 데이니까 더 데이 뒤에 있는 when은 on which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앞에 선행사가 더 이어야 더 이어. 그렇죠? 그럼 더 이어가 뭐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in the year니까 그때 뒤에 있는 when은 in which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선생님 조심해야 될게이 문법 책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짓이 뭐냐 그러냐면 여기에 뭐 the day나 뭐 the year나 이런 것들이 선행사이면 뭐또또 the place 이런 게 선행사면 마치 관계부사를 써야만 될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뭘 보여드렸냐면은 this is the place. 그 다음에, where we will.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곳이 우리가 방문하게 될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장소는 우리가 방문할 장소야. 근데 이건 틀렸다 그랬어요. 왜 틀렸다 그랬습니까? 선행사가 the place인데. The place가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문장은 뭐가 되고 This is the place and we will visit it. 그렇죠. We will visit it이죠. We will visit the place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걍 들어가는데 왜 도대체 관계부사를 쓰냔 말이야. 명사로서 들어가는데 왜 부사를 쓰고 있어? 대명사를 써야지.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뭐 I remember the day 해놨어. 더 데이면 뒤에는 당연히 뭐 관계부사 when이지 이러고 있는데 뒤에 when 뭐 you told me about 이래놨어. 그러면 완성하면 무슨 뜻이고 나는 네가 나한테 얘기해줬던 그날 난 네가 나한테 뭐 그날 뭐 해야 돼 라고 알려줬겠죠. 그날 뭐 선물 준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얘기해준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the day, it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달고 들어갑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달고 들어간다, 걍 들어간다. 어떻게 되는데?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you told me about it. About the day 이 말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관계부사냐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뭐 이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나는 어떤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we met on the day. 그러니까 이때는 when이나 on which를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치 이런 선행사면 무조건 관계부사를 써야 될 것처럼 설명해놨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들이 뭐 in the month, on the day, at the time, 뭐 in the place, in the house, in the city 이렇게 두 문장 분리할 때 전체를 달고 들어갔을 때 그때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말이야. 마치 얘들이 선행사면 무조건 관계부사를 써야 될 것처럼 써놨어. 아닙니다. 그렇게 익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익히면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나올 것 중에 관계대명사를 분명히 써야 되는데 관계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반드시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달고 들어가는지 장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조금 설명이 뭐 뒤에 거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버전 that is the house in which I grew up. 오케이. 선택지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죠. 네. 근데 선택지를 몇 가지로 만들 수 있고 가지. 세 가지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버전은 뭐다? Which I grew up in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는 거 됐습니까? 전치사가 뒤로 빠지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세 가지 버전이죠. 뒤에 which 다음에 뭐가 보여? I grew up 주어와 동사 보이죠? 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 사물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없어진 경우에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고 그 이유 얘기했었죠. 우리가 that 할 때 얘기했어. that을 써야만 하는 100% 써야 하는 경우 선행사가 사람 사물일 때 95% 써야 되는 거 뭐 the only, the very, all, anything, nothing, something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the first, the best 기억나십니까? 네. the same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관로 아래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A에 그거 해야 될 건 아, 다 했네요. 네? 네. 아, 문제풀이 다 했나요? 아니요. 그렇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할 차례네요. 설명하다가 이것저것. 자 그럼 1번 A의 1번 완성되면 무슨 문장이고? I went to a park where I lost my backpack. 오케이. where를 써야 되는데 아 이거 뭐 더 파크니까 당연히 where겠지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또 착각하는 친구들이 아 여기에 to the park네 이러고 있습니다. to the park니까 여기는 where네 이릅니다. 얘가 to the park라는 뭐에 대한 대답인 거 하고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하고 여기를 왜 여기다 where를 써야 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 오케이.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더 파크가 달고 들어가면 where를 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re를 써야 되는 거 증명해 주세요. 그렇죠. I went to the park 더하기 I lost my backpack 뭐 at the park 또는 in the park. 그렇죠.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어. 네. 그러면 the park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 어디. 그러니까 where고요. 또 다른 버전은 뭐 또는 뭐 in which 또는 at which도 가능하다. I went to the park at which I lost my backpack. In which I lost my backpack. Where I lost my backpack.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얘를 뒤로 보냈을 때는 총 몇 가지 버전이 더 있어? 세 가지 버전이 더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표현하는 게 되게 많아진 거야. I went to the park. I lost my backpack 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일단 완성시키면 Amber at 11 o'clock when I was able to answ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이 적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착각하기 쉽게 앞에 요렇게 해서 at 11 o'clock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11 o'clock이 그냥 들어갈 거냐 달고 들어갈 거냐 이거를 보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뭐니까 앰버가 나한테 11시에 전화했고 11시는 11시인데 어떤 11시에 전화했다?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11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랑 앰버가 통화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긴글 속에 나왔을 때 내용 파악, 앰버와 나는 통화했다 하면 당연히 네, 안 되겠죠. 내가 전화 답할 수 없는 11시에 전화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통화 못 했겠죠. 그래서 was unable to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couldn't와 바꿔 쓸수 있죠.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when I couldn't answer.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11시에 전화를 걸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when이 와야 되는 거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Able to answer at 11 o'clock. 난 답할 수 없었다. 무엇이야? 11시를 답할 수 없는 거야? 11시에 답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11 o'clock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I was unable to answer at 11 o'clock이죠. 달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when 또는 뭐 at which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at which I was unable to answ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완성시키면 in which Chopin was born is now a museum. 됐습니까? 그러면 in which 대신 in which를 써야 되는 것부터 먼저 증명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쭉 가고 쏙 빼야죠. 그래서 쭉간 버전 now a museum and Chopin was born in the house. Chopin was born the house가 아니고 Chopin was born in the house. 그래서 the house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들어가요. Born in the house. 그래서 in which 또는 뭐? Where를 쓸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게 할수 있으니 그건 바로 뭐로? in이 born in 자리에 들어가면 the house Chopin was born in is now a museum that 위치 생략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I remember the day.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broke my leg. On which I broke my leg. 됐습니까? 그러면 on which 해야 되는 거왜 그냥 which I broke my leg이 아니냐? 왜 on which냐 하면 day 더하기 I broke my leg on the day. 나는 그날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day가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래서 on the day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on which 하든지 또는 when으로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on이 여기 가면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죠. the day는 사물이니까 I remember the day that I broke my leg on. 생략 I broke my leg on. 어쨌든 그 경우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on이 있어야 된다는 거. on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장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우리가 갔던 도서관을 기억하니?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Do you remember the We library where went we went before? before. 됐습니까? 더 선행사 더 라이브러리죠? Do you 네. remember it이죠? Do you remember it?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인데 where we went before.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갔던 도서관 기억하니란 똑같은 녀석을 얘를 지금 내가 뭐로 바꿀 것 같아요? went 대신에
went 대신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went 대신 쓸 수 있는 건 V로 시작하는 그렇죠. Do you remember the library where we visited before? 해도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근데 네. 여기 visited 되는 순간 한 군데 더 고쳐야죠. 네. 뭐를 뭐로 고쳐야 돼? Where에서 which. 그렇죠. Where를 which로 돼야 되는 거고 왜냐 하면은 지금 visit를 바꾸는 순간 the library가 달고 들어가 경 들어가? 경 들어가요. 오케이. 뭐 더하기? Do you remember the library? 더하기? We visited the library before. Visited is로서 to the library가 아니죠. We went to the library야. We went to the library야. We went to the library. 그래서 이번엔 went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library가 아니고 뭐 the library, to the library가 관계부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visited 하면 그때는 거꾸로 관계부사를 쓰면 안 되고 뭐 관계? 관계대명사. 향 들어가 달고 들어가. We visited the library. 됐습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어떨 때 관계부사 써야 되고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 써야 되니까 주의하시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소포가 도착할 시간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됐습니까? Please tell me the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됐습니까? 네. 나한테 the package가 도착할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when이 와야만 하는 이유 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거 할 준비 됐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when이 왜 와야 되는 위치나 대시 왜 안 된다? Please tell me the time 더하기 the package will arrive at the time. 그렇죠. 도착할 것이다. What time? 언제? 그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그게 된다는 얘기는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At which를 쓸 수도 있다. Please tell me the time at which the package will arrive.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슨 문장을 써놨죠? 똑같은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When the package will arrive를 써놨죠. 그래서 여기에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써있는 거 보입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오케이. 누가 더? 나는 보낼 것이다. 아, will sen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whom? To whom?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보낼 거래죠. 네. 뭘 보낼 거래? 그 소포를 너를. 어디로? 너에게. 언제 보낼 거래? 택배가 그 소포가 도착하게 됐을 때. 도착하면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그 소포 도착하면 내가 받을 게 아니고 네가 받을 거니까. 그쵸? 너한테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쵸? 그럼 이거 어디가 틀렸는데? 자, 분명히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묻는다 그랬어요? When will you send the package to me? 라고 묻겠죠. 네. 그쵸? When will you send the package to me? 됐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when 이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이 when이 세 가지 when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세 가지 when 중에 뭐고 몇 번째 배운 when이고 두 번째 배운 when이고 두 번째 배운 when의 문법적인 접속사죠? 네. 그쵸? 뭐에 무슨 절? 그쵸. 그니까 딱 이 문장을 보고 아이고 뭐 없는 문장이네?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네. 버르장머리 없잖아. 네. 뭐에 대한 대답인데 뭐가 들어있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ill이 들어가있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When the package arrives. 그쵸. When the package arrives.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뭐가 뭐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네. 여기는 when the package will arrive가 되고 여기는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관계 부사절이야. 소포 도착했어 안 했어? 안했어요. 언제 도착할 건데?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도착할 거니까 미래에 도착할 시간을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형용사절이죠. 네.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따지고 뭐시고 할 거 없어. 미래니까 미래 시제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관계사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배운 위에 거, 이거는 세 번째 배운 when이고 얘는 몇 번째 배운 when이라서 두 번째 배운 when이라서 시간의 부사절에 버르장머리가 지금 무지하게 없는 거니까 버르장머리 이렇게 고쳐야 되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when이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when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는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볼까요? 'Do you know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하니? 너는 아니. 너는 아니. 한번 길어봤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럼 무슨 절이란 말이야 이거? 명사절. 명사절이죠. 그렇죠.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아니 무엇을 그 소포가 언제 도착할지라는 거 그거 아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떨 때 뭐 when 뒤에 will 있어도 된다 그랬다가 없어도 된다 그랬다가 뭘 보고 따지냐.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will you send me the package to me 이라며 시간의 부사절이래. 근데 이거는 what do you know? 명사절이죠. 네. 얘를 보고는 그러면 이 when을 보고는 셋 중에 뭐겠어요? 제일 먼저 배운 의문사죠. 네. 이 문장이 왜 의문사냐 하면은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When will it arrive죠. 그거 언제 도착할까? 너는 아니.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네. 그래서 When will it arrive가 When it will arrive가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접 의문이 간접 의문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러분 이제 3학년이 되니까 when도 종류가 많아지고 that도 종류가 많아지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when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난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항상 끊어읽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학 공식 풀듯이 when 뒤에 will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버르장머리를 따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장은 이건 다음 좀 더 풀다 해야 되네. 자, 그래서 두 문장을 관계부사에서 한 문장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 하지 못했다? 잊지 못했다. 무엇을? 그날을.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그녀의 아들이 학교로 갔던 그날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그녀의 아들이 학교 갔다 어디로?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반복된 건 도데이하고 도데이인데 네. 여기에 얘가 달고 있어? 걍 있어? 달고 있어요. 달고 있어서 뭐에 대한 대답? 명사가 아닌 부사가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앞포커스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됐을까? 이게 만약에 앞포커스에 있었다면 이 문제가 요렇게 하라고 안 했고 뭐라 그랬을까?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 하라고 했겠죠? 네. 그쵸?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다? She didn't forget the day on which her son went to school인데 on which를 뭐로 바꾸면 돼? When. 그래서 she went to the she didn't forget the day when her son went to school. She didn't forget when her son went to school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할 때 관계부사절 부분은 관계부사를 제외한 부분이 어떻다 라고 배웁니까? 완벽한 문장이다 이렇게 했던 기억 납니까? 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라는 게 뭘 얘기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를 위한 자리가 없다? 명사를 위한 자리가 없다. 명사를 위한 자리가 없잖아요. 네. 됐습니까? 몇 형식 문장이야? Person went to school. 3형식.
일형식이죠. 누가다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주어 동사 빼고 나머지는 부사니까 일형식이죠. 네. 일형식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이것이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그 사고가 발생했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the place, 뭐 the place? at the place. 그냥 the place는 명사인데 at the place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두 문장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 하면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at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at이 만약에 어딘가에 있다면 at where라든지 또는 where the accident happened at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where와 at을 쳐다보고 내 안에 넣어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time? 너는 그때가 기억, 너는 그때를 알고 있니? 한 다음에 때는 때인데 어떤 때 축구 시합이 시작할 때. 그러니까 너는 축구 시합 몇 시 시작하는지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뭐?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at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친절하게 다 써주는 거 보니까 뭐 또 설명할 게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가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she will go ho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왜 이러지? 좀 고치는 게 낫겠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그가 언제 집에 안 갈 거래요? 축구 시합이 시작할 때는 집에 가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알겠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 부르고? when에 대한 대답. 대답이니까 얘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 그러고 보정머리가 매우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the soccer game 한번 길어봤자 is이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다? start. 도저 들어있는 형태. When the soccer game starts. 시작하게 됐을 때는 집에 가지 않을 거야. 축구 시합 보고 갈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when은 몇 번째 배운 when이라서? 두 번째 배운 when이라서.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있는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할 때 when은 세 번째 배운 관계 부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가 나의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사무실이다 인데요 여기에 here 이게 사무실 소개하고 있죠. 네. 그쵸? 그럼 여기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사무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일단 this is the office. 그 다음 관계부사 쓰라 했으니까 where my mother is working. my mom 팩트니까 where my mom works 하면 되겠죠. where my mom works. 그럼 여기 where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증명하겠다. 그쵸? 네. 증명하겠다는 순간 뭐 할 건데 두 개로 뽀갤 건데 the office가 달고 들어가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럼 where를 써야 되는 거 증명해보면 this is the office. 저 좀 기다려 주실까요? 그 다음에 my mom at the office죠. at the office. 사무실에서 일하신다. 이것이 그 사무실이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께서 그 사무실에서 일하신다.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됐으니까 얘 대신에 뭐 at which. 그렇죠. at which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at which my mom works. 됐습니까? 자, 이해됩니까? 헤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네요. 어? 이거 왜 충전이 안 되고 있지? 너무 손을 봐야겠다. 난리네.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되고 말했으면 좋겠어. 아, 사고 나면 사람이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려나. 엉뚱한 데 전류를 막 보내가지고. 자, 계속해서 겨울은 산이 눈으로 덮여 있는 계절이다. 팩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동사가 될 수 있는 부분 요런 부분이고요. 뭐 색깔이 안 보이네? 왜 이걸 했지?
동사가 여러 부분 동사고 그 다음에 덮이다도 동사죠. 네. 그렇죠. 계절이다 할 때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눈으로 덮인다도 현재 시제겠죠. 어?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할까? 시작은 오케이. 겨울이 계절입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Winter is the season. 오케이. Winter가 어떤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더를 붙여야 되겠죠. Winter is the season은 season인데 그 다음 뭐라 그럴까? 뭐로 시작할래? When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일부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Winter is the season when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됐습니까? Winter is the season when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그러면 다음 버전은 when을 써야만 하는 걸 증명해달라 하겠죠? 네. 그렇죠? 그 말은 둘로 분리할 건데 the season이 달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inter is the season. 더하기 covered with snow. 그렇죠. Mountains are 덮여 있다. Covered with snow로. 뭐 the season? Okay, 그 계절에 in the season. In winter. 하고 갔죠. 그 말은 여기에 선행사인 the season이 그냥 the season이 아니고 전치사 붙여갖고 달고 들어갔죠. 네.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nter is the season in which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로 바꿔서 읽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관계부사 2입니다. 뭐 관계부사 2 간단하게 설명될 예정이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행사가 the reason의 뜻이 뭐예요? 그 이유죠. 그 이유. 그 이유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왜입니까? 무엇이죠. 그 이유를 말해라. 그러면 왜를 말해랍니까? 무엇을 말해랍니까? 무엇을 말해라. 근데 여기다가 뭘 붙이면 for the reason이 되면 for the reason의 뜻은 뭐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럼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y? 왜? 말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선행사가 the reason이 뒷문장으로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the reason이 될 수밖에 없을 때? For the reason밖에 없을 때 그때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관계부사 why를 써야 한다. 여기도 the reason이 선행사라고 해서 무조건 why를 써서는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사를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He didn't say the reason. He was late for the reason. He was late for the reason을 해석하면 그는 이유를 얘기 안 했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지각했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가 지각했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왜 why를 쓸 수 있느냐? The reason이 뭐 the reason 됐으니까? For the reason. 이 됐으니까. 근데 뭐 the reason이 선행사가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why를 써서는 안 된다 했었죠. 뭐, he didn't,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해볼까? He was late for the reason. 자, 일단 해석은 뭐가 될까요? He was late for the reason, more he didn't say. 해석은, 그는, 그는 지각했다. 뭐 영어스럽게 해볼까요? 지각했다. 뭐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그 이유? 그가 말하지 않은. 그가 알려주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해보면 여기에 뭐 선행사 the reason이니까 당연히 뭐겠거니? why이겠거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안 되냐 하면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되겠죠. 네. 두 문장 분리하면 he was late for the reason. 더하기 he didn't say. 됐습니까? He didn't say the reason. say는 몇 형식 동사다?
4형식인가? 테레 에비가 세이 에비인가? 3형식 동사죠. 그 말은 비지트처럼 뭘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더 리즌은 목적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게 더 리즌이 어떤 시 문장 속에 달고 들어갔어? 경 들어갔어? 경 들어갔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y를 쓰면 되겠냐? 여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아 바로 틀렸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관계대명사들에서 문법적인 것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뭐? 문장 분리죠.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는 He didn't say for the reason인데 He didn't say the reason이죠. 이유를 말하지, 여기 해석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지각했다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Y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자마자 물론 더 리즌이면 보통 Y가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할 때 맨날 뭐 될 거니까 for the reason 될 게 많으니까. 하지만 for the reason이 안 된다면 그때는 Y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달고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를 써야 돼. 달고 들어가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갔으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Y를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합니다. how 하면 뭐라고 하겠다? 뭐는 없다? the way 하면 뭐는 없다 라는 얘기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tell me the way, 나한테 방법을 얘기해달라고 했고 she solved the problem, 그녀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다? 그 방법으로. 됐습니까? 어떻게 해결했다고? 그 방법으로. 그러면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해석이 나한테 방법을 얘기해달라.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그녀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을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는 문장이 완성될 거고, the way 하고 the way가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면 여기 얘를 위치로 됐는데 얘가 in which가 in the wa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which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다? how를 써도 되는데 how를 쓰는 순간 뭐는 하지 마라? the way how는 하지 마라. 이거 좀 고쳐 써주세요. 됐습니까? how the way처럼 보이는데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 the way how인데 이거는 the way how는 없지만 뭐 또는 뭐 the way하고 how 생략 또는 the way 생략하고 how를 놔두거나 두 가지 한 가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으면 안 되고 둘 다 생략해도 곤란합니다.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the way가 있거나 how가 있거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고 the way how는 없다. Please tell me the way she solved the problem. 또는 please tell me the please tell me how she solved the problem. 근데 in이 있으면 그때는 in how, in the way는 안 됩니다. 그때는 다시 뭐 얘만 바꾼 거죠. 얘만 전체 in이 살아남아 있죠. 그때는 뭐 in which 또는 뭐 난 that 꼭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럼 너 일로 와. Tell me the way that she solved the problem in. 이런 버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거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연결이 됩니다. The way 하는 없다. 그래서 관로 안에 잘 맞은 거 고르라고 했고요. 그러면 디스커스가 딱 보이면 여러분들 동시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아따 똑똑하죠. 그렇죠. 비짓이랑 또 E로 시작하는 엔터가 있고 그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M으로 시작하는 메리가 있죠. 메리 미야, 메리 윈 미야, 메리 미.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애들. 그걸 정식 문법으로 하면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됐습니까? 디스커스는 뭐뭇에 대하여 토론하답니다. 임프루브가 뭔 뜻인지는 아십니까? 네.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what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배웠죠? 네. 몇 가지가 있는 거 배웠는데요? 그렇죠. 두 개 배웠죠. 뭐하고 의문사 아니면 관계사, 관계대명사 둘 중에 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당연히 각 문장 해주시기 바라고요. Then was the way 어쩌고저쩌고 프린스 레오? 프린스 레오. 레오 왕자인가요? 네. 어떻게 잘 아는 사이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explain 뭐 알죠? 네. 몰랐다고 알아주시고요. persuade 다 알죠? 아니요. persuade 그 다음에 여기 뭐 5번에 A에 5번에 뭐 보이니까? Be absent from 보이죠? 조금 be absent from 보이면 선생님 맨날 지겹게 시키는 게 뭐? 두 가지가 있죠? 얘랑 같은 말과 반대말. 다른 말이 아니고 반대말. 같은 말은 뭐고 반대말은 뭐냐? 얘랑 이제 같은 말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discuss, visit, enter, marry 옆에 A도 쓰겠죠. 여기에 생각나는 건 바로 뭐? attend죠? 네. 그럼 뭐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meeting. 기억나십니까? 네. attend도 전치사 쓰면 안 되고 바로 목적어 가질 수 있는 타동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B.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가 영어를 배운 방법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했다. 뭐 이래? 그치? 뭐 이래 문제가? 왜 이렇게 주소가 다른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치? 여기서는 B에 E가 왜 안 보이지? 아 이게 E가 가린 거구나. 스캔하면서 내 손가락에 이렇게 찝었더니 E가 날아간 거구나. 2번이 이거구나. 자, 1, 2, 3 중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잘 아세요. 그러니까 1, 2, 3 중에 네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왜 여기서 나와를 네가 여기서 나올 만한 애를 고쳐줄 수도 있겠죠.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치 동희야? 네. 뭐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치? 그치 동희야? 네. 책을 왜 이따구로 만들었을까? 그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 한 문장으로 써라 했고요. 그 다음에 1번에 C에 1번에 뭐 할 것 같아? C에 1번에는 할 거 없죠 뭐. 뭐 미스의 다양한 의미 할까요? 아니요. 왜 하지 말까요? 다 아는데. 다 알아서. 옳죠. 좋아. 그러면 미스의 다양한 의미 배틀 시작. 미스 어떤 뜻이 있고? 놓치다. 어? 놓치다. 또 동의. 또 무슨 뜻이 있어? 있다. 뭐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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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란 뜻이 있어 미스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고요. 또 미스 무슨 뜻이 있어? 실패하다. 실패하다. 그런 뜻도 있죠. 또 뒤로 갈수록 불리하네. 또 그리워. 그리워하다. 그렇지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 있고
몰랐습니까? 또. 미스 김 할 때 미스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인지 뭐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I know the way, Emily operated the machine in the way. 여기서 뭐 할 것 같아? operate 뜻. 그렇죠. operate 뜻을 물으면 찾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3번 The horror movie was the reason 그 다음에 딜런이네요 딜런 couldn't sleep for the reason 여기서 뭐 할 것 같아요? 딜런이 뭐 그런 거 알 것 같아요? 뭐 horror 같은 말 뭐 알잖아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저 T로 시작하는 말도 있고 뭐 horror 뜻은 다 알죠 뭐 그 다음에 어 이번 주에 이제 뭐야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치는 이제 고1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게 되겠죠 그쵸 나 그래도 늘 한 뭐 90점 뭐 이상 80점 뭐 80점대 후반 나왔는데 막 이런 애들 시험지 받고 어떤 애들은 그쵸 내가 막 50점이라니 뭐 내가 60점이라니 뭐 이러고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포기다 영포다 이렇게 막 그렇죠? 첫 모의고사 치자마자 영포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영어 개꿀이 돼 이러면서 전략과목 뭐 살짝 봐주면 점수 나오는 과목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 슬슬? 겨울방학 그렇죠 겨울방학 때부터 빡시게 뭘 해야 될까요? 또 단어 빡세게 외우고 그 다음 해석 빡세게 하셔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칼제라랍니다 이거는 그것이 그가 길을 건넜던 이유다 건넜던 거 언제? 과거 이유? 현재 팩트죠 건너갔던 건 과거고 이유이다 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건너가다 다 알죠 건너가다 C로 시작해요? A로 시작해요? C 어, 다 아네 A로 시작하는 그건 전치사입니다 맞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요 A로 시작하는 건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 Across the river가 뭔 뜻이야? Across the river 그 강을 가로질러 Across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녀가 기타 연주를 배운 방법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배웠어? 과거. 언제 궁금했어? 과거. 그렇죠. 과거에 배웠는데 과거에 궁금했대요. 그 방법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아 진짜. 이거 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있잖아 네가 왜 여기서 나와가 하나 있죠 둘 중 하나 그치 동우야 네 응 바로 보자마자 알았지 그 다음에 관계부사와 선행사의 생략이랍니다 자 생략은 어디서 배웠죠 네 앞에서 관계대명사의 앞에는 선행사의 생략이란 건 배운 적이 없어 선행사가 어디 생략된다고 했습니까? 딱 한 번 선행사가 생략되고 잡혀먹힌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 할 때였더라? 뭐 하실 때죠 그렇다고 해도 그건 생략은 아니야 그렇습니까? 근데 관계부사를 할 때는 관계부사가 여기에 제목이 이 뜻입니다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관계부사 놔두고 선행사가 생략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목이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행사가 생략되는 건 what 빼곤 본 적이 없었어 됐습니까? 근데 지금 배우는 건 관계부사가 생략 when, where, how, why가 생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the way, the reason, the day, the place 이런 게 생략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미리 이 설명부터 할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각 문장을 장문해 볼 건데요. 누가다? 저는 영어로 누가다? I know. I know. I know what? 자, 그 다음 뭘 쓸 건데요?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쓸까? She was born. 하고 나서 in 쓸까 말까? 쓰지 말지 뭐, 여기는. 관계부사 배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she was born the city야? She was born in the city야? She was born in the city. 달고 들어갔죠? 그럼 여기다 네. 뭐 쓸래? Where? Where 쓰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영어 단어로 뭘 것 같아? The place겠지. 됐습니까? 그럼 뭐 I가 know한다. 무엇을 the place. place인데 place인데 where she was born. was born.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갖고 뭘 하나 없앨 거야. 여기도 너무 길어. 둘 중에 뭘 하나 없앨 거야. 그럼 없앤다는 얘기는 뭔가 없어져도 의미는 따라하는데 위에 해석을 참고로 해서 뭐 크게 뭐 해를 안 끼치고 의미 전달에 위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걸 생략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the city 하고 where 주에 뭘 생략할 수 있게? Where. 그렇죠. 얘를 생략했죠. I know the city she was born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얘하고 얘 중에 뭘 생략할 수 있을까? I know where she was born. 이렇게 해도 된다. 이때 where의 뜻은 마치 세 번째인 것 같아. 자, where는 세 가지 뜻이 있었죠? 네. where는 무슨 뜻하고 무슨 뜻하고 뭐? 뭐 할 때,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그럼 where도 마치 세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 where 뜻은 어디에 하고 누가 뭐뭐 하는 곳하고 관계 부사. 얘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게 이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where는 접속사 파트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where는 접속사 파트에 만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얘는 어디서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사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태어났다죠? 네. 근데 where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그녀가 태어났던 곳.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는 뭐를 생략할 수 있고 where를 생략할 수 있고 여기에는 별 뜻이 없는 뭐를 생략할 수 있다? the place를 생략할 수 있고 그때 마치 접속사 where처럼 보이는데 접속사 where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접속사 where는 있죠. 뭐뭐 할 때란 뜻에. 뭐뭐 할 where가 아 when이 뭐뭐 할 때가 되면 where도 누가 뭐뭐 할 때고 얘는 누가 뭐뭐 하는 곳이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디에 속한다? 관계 부사에 속하고 뭐가 생략된 거다? the place가 생략된 거예요. the place가 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에요, 여기는. 자, 그래서 관계부사 앞에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The place 같은 걸 예로 했던 거예요. The place 같은 별 뜻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게 왔어. 장소, 그곳. 이런 경우에는 뭐 관계부사 뒤에 나올 where를 생략할 수 또는 선행사 the place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예를 들냐? 그때를 예를 들었어. 그때. 이거 그때. 그래서 fall is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가을은 누가 뭐 하는 때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때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the time when에서 the time 생략 가능할 수도 있고 when을 생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둘 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둘 중 하나 생략 가능하다. 다 그러니까 얘는 다 써도 되고 둘 중 하나 생략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가 계속적으로 쓰인 경우에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니까 관계 부사가 계속적이라며. 그렇죠? 근데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계속적인 부분에 관계 부사겠죠? 그럼 이 중에 뭐는 없으면 안 돼? 접속사는 없으면 두 문장을 하나로 할 수가 없죠. 이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Okay. I like October when I was born. 자, 여기에 얘는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로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뭐가 마음에 뭐를 좋아하고? 좋아하고 나는 10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얘를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I like October because I was born in October죠. 그러니까 자, in October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hen이죠. then의 뜻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때죠. 그때 I like October. 됐습니까? 나는 10월이 좋아. Because I was born then. 내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자, 지금 when이 뭐로 분리됐냐? when이랑, because랑 in October로 분리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생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 because가 없는데 두 문장, 한 문장. I like October. I was born in October.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because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생략할 수, 이거 목적격인데 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데도 생략 안 되라고 했던 게 뭐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계속적용 법일 때도 그랬죠. 그 이유는 계속적용 법은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문장을 한 문장 한 개 관계사를 쓰는 거죠. 근데 접속사가 없어지면 두 문장 하나로 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계속적 부분 계속해서 생략이 안 되는 겁니다. 격에 관계없이 뒤에 비동사가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래서 알맞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이면서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는 가급적이면 생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where는 생략 안 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라는 얘기 했어요. 근데 가급적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얘를 생략하고 I went back to the town I grew up 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이 새끼 이거 틀렸네 너 이리 와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관로가 조금 이런 관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생략 잘 안 하는데 생략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뭐 the city 같은 경우란 말이야. the city 됐습니까? 더 뭐가 아닌 경우, 더 플레이스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때 where는 생략하지 않는 것이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에이의 4번은 뭐 he가 좀 나쁜 놈인 모양이네. 그치?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에이의 4번의 he는 나쁜 놈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것들은 왜 관계 대명사는 안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관계대명사 안 되고 왜 관계부사 써야 되는지. 나는 그거 프랑스에 간 이유를 모르겠고요. 케이트는 그 배우를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고요. 언제 못 잊어? 언제 봤어? 과거에 봤어. 과거에 봤는데 그날을 현재 못 잊겠다는 이유죠. 그다음 B의 1번 같은 경우에도 언제 몰라? 현재 몰라. 그는 프랑스에 언제 갔어? 과거에 갔는데 그 이유를 현재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가 프랑스에 과거에 갔는데 지금도 프랑스에 있다면 무슨 시제 써야 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결과?
결과죠. So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현재 프랑스에 있다. 근데 얘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 됐습니까? 칸수로 봤을 때. 토니 어떻게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지 나한테 보여줬다. 토니가 나한테 어떻게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지 보여줬으면 이게 궁금한 사항이야? 방법이야? 퀘스천 마크야? 아니야? 퀘스천 마크 아니냐? 보여줘갖고 내가 이제 알게 됐단 얘기잖아. 퀘스천 마크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안 붙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는 네가 왜 여기서 나와를 안 하죠? 근데 에이! 방안 봤더니 하나 있네. 그쵸? B에 1, 2, 3 중에 네가 왜 여기서 나와가 하나 있죠. 네가 왜. 다음에 다음 문장을 생략된 관계부사나 선행사를 넣어서 다시 써라. 뭐? 아, 이것도 좀 그렇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 많이 만나게 될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Look forward to.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찾아오시고요. Look forward to 수고입니다. 찾아오시면 그 다음에 제가 뭐 수업할 때 문제풀이 할 때 look forward to 해서 조심해야 될 거. Today 안만 길어봤죠? 이시네요. 그럼 살짝만 앞으로 수업할 걸 알려드리면 look forward to의 뜻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 때문에 I look forward to go there. I look forward to going there. 둘 중에 뭐가 맞길래? 1번이야? 아, 1번이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어느 게 맞을까요? 밑에 거. 밑에 게 맞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forward to 할 때 to를 보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라 그런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게 와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아니 참 뭐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치,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이 지금 설명할 앞으로 이거 수업할 때 설명할 게 뭐냐면 to 부정사의 to로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의 to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나한테 화를 냈던 이유고 이곳이 내가 그의 팔 나의 팔찌를 잃어버린 곳이다. 그래서 언제 화냈어? 과거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이다 라는 표현은 현재 시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곳이다는 현재 시제고요. 내가 팔찌 잃어버린 건 과거겠죠. 근데 뭐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팔찌를 못 찾았다면 무슨 시제로 표현했는데?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과거에 이 표현은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는 관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버전으로 작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말고 무슨 시제 써달라고 부탁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하하. 빨리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빡세네. 뭐 여러분들 뭐 시험 대비 많이 해봤으니까 뭐 시험 대비 한 달이면 충분하겠죠? 아니요. 아 부족합니까? 아니요. 부족합니까? 그 다음에 참 제가 지난주에 뭐 숙제 낸 거 맞죠? 아니 저는 그 내가 쪽지로 뭐 보내드렸는데 네. 클래스 카드 쪽지 보내줬잖아. 그치? 뭐? 클래스 카드 쪽지 다 받았죠. 그쵸? 알림을 다 꺼놔가지고. 클래스 카드 그 자체에서 알림이죠. 아,
클래스 카드. 이게 선생이 이런 걸 했을 리가 없다. 저 아저씨 막 뭐라 뭐라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서 보라고 했는데 리포트 신동휘. 와! 아무것도 안 했네. 내가 1단원 하라 했어. 1단원 와, 저게 뭐야? 1단원 시작하라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고, 하나도 안 했고, 역시 수동적인 인간들. 이게 숙제야 해야 하는구만. 자, 1단원 시작하세요. 네. 단어 영영풀이, 영영풀이 속 단어부터 세 가지 버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